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종근당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18575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10시 3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앞선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종근당이 0.7%의 소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종근당이 9개 품목에 대한 판매 제조 중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급락 흐름들, 장중에 9% 넘는 급락 흐름들이 있었고 종가는 6%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아주는 가운데 하방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좀 누그러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회사가 지난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건 결국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하나의 가능성,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승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후에 조정 국면 이후에 조건부 허가 승인 신청, 코로나19 치료제의 조건부 승인을 신청을 했지만 아쉽게 이게 불발되면서 또다시 주가는 좀더 추가적인 하락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주가가 한 13만 5천 원대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찾고 안정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돌발적인 그런 이제 악재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를 또다시 한번 정도 하방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제 그 사태 이후에 증권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좀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주요 품목 9개 부분이 이제 판매 또는 제조 중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 타격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 회사가 지금 9개 품목이 뭐 프리그레일정이나 칸데모어 플러스정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 매출의 약한 6.3%의 차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에서 한7% 정도의 매출을 좀 차지하는 그 의약품 부분들이 제조 중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실적적인 부분에 타격은 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매출 비중 자체가 6에서 7%, 물론 플러스 알파가 더될 수도 있지만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주요 제품의 판매가 중지됐기 때문에요, 매출의 타격이나 실적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거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다만 매출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영향, 주가 하락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는 이제 좀 시각이었던 거고, 어제의 악재를 좀 해석하는 제 개인적인 이제 관점이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KB 증권에서도 역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 매출의 6.3% 정도가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6.3%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일시적인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만 이번 조치는 잠정적인 명령으로 향후 적용 기간 등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부정적인 영향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완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런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잠정적인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서 뭔가 이런 내용들이 더 확인이 돼야 되고, 부정적 영향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서 이런 이제 그 의견을 좀 밝히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저와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주가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에서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종목에 그런 악재가 발생됐는데 연기금은 샀고, 오히려 외국인들도 한동안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들도 저가 매수세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외국인들, 연기금들 쪽에서는 이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일시적인 그냥 이제 뭐 악재 정도, 제한적인 하락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악재로 좀 해석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투신과 개인들은 팔았지만 연기금과 외국인들은 매수에 나서면서 어제 이제 그 9개 품목에 대한 제조, 판매 중지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는 좀 일시적인 충격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누구는 이제 좀 악재로 해석하면서 어제 이제 매도를 좀 팔아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는데, 현재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일시적인 이런 충격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사태가 있었던 기업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스푸트니크의 백신 생산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여지가 있지만, 주가가 이때 당시 하락했을 때 의약품 제조 중지 판매 처분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빠른 속도로 급락이 나왔고 이후에 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보존 제약이라고 하는 이 회사도 상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비보존 제약도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충격을 받았지만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회복을 하는 가운데 주가가 좀 정상화로 또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은 모든 종목 바이넥스에도 있었고 비보존 헬스케어에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점진적으로 그 하락했던 부분들을 좀 만회해주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기에 결국에 이제 종근당도 어제 하락은 일단은 어제 악재는 어제 하락에서 다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제 하락분들을 좀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반등의 흐름들, 반등의 시간도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한번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종근당이 13만 5천원대에 지켜줘야 되는 그런 자리만큼은 또 지켜줬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 만약에 13만 5천원이 깨지고 내려갔다 그러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좀 더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 다시 또 13만 5천원대를 위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13만 5천원이라고 하는 지난 12월 달부터 이어져 왔었던 이 하락의 종지부를 찍었던 자리, 이 구간 자체를 잘 지켜줬고 현재 구간 자체가 장기 이평선들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중장기적으로는 바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라고 보는데, 이 구간만큼은 그래도 좀 지켰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종근당이 다시 한 번 더 이 13만 5천원대를 발판으로 해서 돌아나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3상에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승인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하나의 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또 찬물이 또 끼얹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악재로서 일시적인 매출 타격은 불가피해도 점진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빠르게 좀 찾아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3만 5천원대의 지지 여부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은 하나의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한번 여기서 이제 들었고 눌렀다가 돌아나가는 이런 이제 하나의 반전형 쌍바닥 패턴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고, 그 기준가는 역시나 13만 5천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종근당이 지난 12월 달부터 현재까지 아직까지 방향을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하락인 거죠. 방향 자체가 하락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상승이 나와도 제한적이고, 그 상승이 나왔을 때 의미 있는 이런 돌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또 주가는 빠른 속도로 식어버리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 이 하락 국면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흐름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이번 하락 있었고 9개 품목에 대한 제조 판매 중지 처분 받으면서 또 하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발탕으로 해서 돌아나가게 된다면 이건 이제 쌍바닥 반전형 패턴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의 하락에서 연기금과 외국인들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가담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 어제 발생한 악재가 그냥 일회성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제약
제조 판매나 중지 처분을 받은 그 두 개의 기업들을 봤을 때, 바이넥스나 뭐 비보존 헬스케어나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충격은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또 회복을 했다라는 점에서 종근당도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근당 자체 이제 매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뭐 전체에서 보시면은 이 회사의 매출이 1조 한 3천억, 4천억 정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2분기 매출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여기 실적 추정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될 수 있겠지만 전체 비중, 전체 매출에서 봤을 때 매출이나 이익 구조에서 봤을 때 이번에 9개 품목에 대한 뭐 제조 판매나 판매 중지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은 극히 좀 미비할 수 있다. 미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이제 뭐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어제 발생했던 그런 이제 악재들을 하나하나 또 해소해 준다면은 역시나 이제 어제 하락했던 부분들에 대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또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13만 5천원대 잘 지켜주고 있고 어제 하락 이후에 오늘은 좀 하락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 주까지는 내일까지는 그래도 13만 5천원 좀 지켜내면서 옆으로 이렇게 좀 바닥을 다져주는 이런 이제 횡보 그림이 나오는 게 뭐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정도 이 추세선을 좀 돌파해서 넘어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가면서 다음 주부터는 뭔가 이제 좀 더 탄력적인 이런 이제 주가의 흐름들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방향 자체도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돌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슈팅을 만약에 이제 추세를 돌려 놓는다면 이 하락에서 벗어난다면 전반적으로 주가가 탄력이 연속성을 띠고 강하게 이렇게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한 19만원 정도 이때 갭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 19만원 정도의 갭을 좀 매우러 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차츰차츰 좀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어제 악재는 어제 하락에 반영이 됐고 그 부분으로 인한 추가적인 하락은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13만 5천원대인 중요한 바닥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한시름 놓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추세 전환은 힘들겠지만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이 추세선 돌파를 통해서 그동안의 하락의 종지부를 찍고 13만 5천원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할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보유자분들은 13만 5천원 정도를 지켜지는 내에서는 계속해서 좀 더 가져가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고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주에 이 흐름을 좀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에서 좀 타점을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3만 5천원의 이탈 여부 이 부분들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종근당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시황도 꼭 해서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